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네, 최근에도 이렇게 제가 얘기를 자세히 못하겠어요. 최근에도 여기저기 저라는 사람은 이제 그렇게 이 땅에서의 삶을 그렇게 살다가 주님께로 갈것 같아요. 전국을 다니잖아요. 전국을요. 전국을 다니는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실 그 누군가 있잖아요. 누군가가 이렇게 진짜 회복도 안될 만큼 이렇게 실족을 시킨 경우 빼놓고 있잖아요. 그게 목회자가 됐든 뭐 성도가 됐든 간에 직분을 떠나서 누가 됐든 간에 진짜 있잖아요. 잔인하게, 너무 잔인하게 밟아가지고, 너무 잔인하게 밟아가지고, 자존심을 비롯해서, 그 무엇이든 잔인하게 밟아가지고,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할 만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영혼을 실족시킨 거 빼놓고 있잖아요. 그런 극단적인 어떤 실족 사건 빼놓고, 한 사람의 지옥행은 본인의 잘못이에요. 근데, 그런 그 극단적인 실족 사건 빼놓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으면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급해. 사람들이요, 집중을 못해. 한 가지에 집중을 못해, 집중을. 제가 지금 제 설교를 이렇게 제 설교 예를 들어 40분짜리, 50분짜리가 있으면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있잖아요. 중요한 거를 다 쇼츠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고 있어요. 그렇게라도 해서 제 영상을 제 설교 전체를 누가 들으라고요. 아, 이 목사가 이런 걸 올리는구나. 왜냐하면 안 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은 쇼츠 영상을 보려고 그러지, 이게요, 설교 전체를 들어야 이게 맥이 잡히는 거예요. 아니, 쇼츠 영상으로 대략의 맥은 잡아요, 대략의. 대략의 맥은 잡는데, 이게 설교 전체를 안 들으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 전체적인 윤곽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오며 가며 이렇게 권면을 많이 하지만 그렇게 자기가 살아있어. 자기가 살아가지고 자기는 다안 돼. 그래요. 그렇게 살아보세요. 만약 제가 저도 있잖아요. 저도 제가 다 안다고 했다면은 신학 교수들 있잖아요. 신학자들 책을 절대 안 봤을 절대.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간과한 게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유튜브의 설교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튜브의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잡다한 영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항상 우리가 알게 뭐냐면은 음악도 보면 음악도 옛 것이 좋아. 세상 노래도요, 옛 것이 좋아. 세상 노래일지라도 있잖아요. 옛 것은 정서라도 있잖아요. 사람의 정서라도 바꿨어. 요즘 음악은요, 정신없어. 세상 음악도 있잖아요. 옛 것은 마음을 이렇게 가라앉히는 게 있어요. 자, 보세요. 하라는 말씀도요. 옛 것이 좋아. 무슨 얘기냐면, 옛 신학자들이 진짜 좋아요. 자, 찬송가를 보더라도 있잖아요. 찬송가를 보더라도, 옛날 찬송가는요, 죄랑 싸우죠. 마귀를 대적하래. 마귀들과 싸울지라. 왜 싸워요? 칼빈주의 따르면은 찬송가도 옛 것이 좋아요. 왜냐면요, 신앙생활의 그 근본이 들어있어요. 근본.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 옛 신학자들의 책을 보면요, 그 순수함이 있어가지고 때묻지 않은 그들의 그 열정이 들어있거든요. 아, 근데 뭐 있잖아요, 뭐 유튜브에 뭐 잡다한 거 그냥
참 같은 큰일입니다. 큰일이야. 큰일이야. 주님 오실 때는 점점 다가오고. 하여튼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야. 저희 교회도 똑같아. 저희 교회도. 저희 교회도. 제가 수도 없이 하지 말려면 하지 말아야 돼. 모든 걸 상의하라면 상의해야 돼.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목사님이 이렇게 직장을 좀 바꾸는 거를 이렇게 권면을 해요. 그러면요, 1년이고 2년이고 바꾸려고 해야 돼. 바꾸려고 해야 돼. 나는 성격이 좀 그래서 목사님한테 모든 걸 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집안의 숟가락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거. 내가 죄를 못 이기고 있다. 내가 이런 죄를 보면서 이렇게 구덩이에 빠진 적이 있다. 얘기해야 돼. 얘기해야 돼. 얘기를 해야 돼. 얘기를요. 여러분들 훗날 저랑 함께하는 영혼들은 저랑 있잖아요. 얘기를 안 한 사람들. 아마 주님과도 상관없을 거예요. 얘기해야 돼. 얘기를 해야 돼. 그래야 얘기하다 보면은 그거는 네가 그 음성 듣는 건데 그 귀신 음성이야. 그거 있잖아. 느낌도 귀신의 음성이다. 꼭 이 소리를 들리는 것만이 아니야. 넌 지금 있잖아. 생각으로 지금 말을 거는 귀신의 생각을 좀 받고 있는 거야. 예. 워낙 귀신은요. 워낙 교활해 가지고 이 저 같은 목사한테 말을 못 하게 말을 안 하게 말을. 어디서든 있잖아요. 직장 생활이든 학교 생활이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직장에서는 상사에게, 학교에서는 선생님에게 얘기를 해야 돼. 상의를 해야 돼. 군대에서는 고참에게. 고참한테 대화가 안 돼. 그럼 중대, 뭐 소대장한테, 그 다음에 중대장한테 얘기를 해야 돼. 얘기를. 응? 얘기를. 근데 그러다 죽어요. 응? 그러다 죽어. 응? 무슨 얘기냐면, 하루는 내가 이제 상병인데 하루는 계단을 내려오다 넘어졌어. 가슴을 굉장히 심하게 부딪혔는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막 잘 때 식은땀이. 그러다 죽어요. 죽는다고. 얘기를 해야 돼. 얘기를. 자, 오늘 벌써 11월 중순이죠. 11월 중순인데 오늘 낮에 어떤 분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카톡으로 주고받으면서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런 대략 얘기를 나눴는데 오늘 좋은 교회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좋은 교회를 찾는 방법. 네, 좋은 교회를 찾는 방법이에요. 제가 계속 사실은 뭐 제 영상을 그게 있어요. 제 영상을 쇼츠든 설교든 제 영상 짧든 길든 성경을 펼쳐서 보는 사람이랑 그냥 이어폰 끼고 그냥 넌 떠들어라 이런 식으로 듣는 거랑 정말 달라요. 항상 성경이에요. 성경. 저는 신학자들 책을 볼 때도 성경이 그런가?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나?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나? 그러다 보니까요, 이상한 말 하면은, 제가 이렇게 여러 책을 읽으면서도 써놔요, 써놔. 어떤 목회자의 책을 보면요, 어디는 칼빈주의야. 또 어디는요, 죄를 보면 안 된대. 심판을 받을 수 있대. 어디는 칼빈주의 얘기야. 어디는 심판받을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써놔요. 이분은 오락가락하는 목회자다. 이분은 자기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이 좌측도 아니고 우측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을 지금 주장하는 이상한 목회자다. 써놔야 제가. 자, 우리가요 말씀에 집중해. 말씀에 이 제 영상 짧은 걸 보든 긴 걸 보든.
이 말씀을 찾으면 있잖아요. 말씀을 이렇게 찾아서 보면, 우리가 그 나팔수가 외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하니까, 이 말씀을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유튜브 설교를 듣더라도, 말씀을 안 펴죠. 아, 말씀을 그냥, 장난하듯이 들어요. 장난하듯이. 이어폰 끼고. 말씀을 펼쳐야지. 제발 우리 식구들은 말씀을 펼치세요. 말씀을. 그래서 우리 식구들 가운데 설교로 더안 쓰는 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대단한 사람인가요? 설교를 들을 써야 돼요. 설교를 큰 주제. 오늘 소제목 나갈 건데요. 첫 번째 소제목. 그리고 구절. 그리고 설교 듣는 중간에 깨닫는 거 쓰고요. 그리고 다시 소제목. 구절. 깨닫는 거 쓰고. 말씀 잡고 계셔? 그러면 설교 시간에 다못 잡아요. 자, 여러분들이 저랑 함께 하면서 정확히 있잖아요. 주님과 보조를 맞추려면 여러분들 내일이나 내일 모레 이틀 안으로 아프리카 방송에 들어가면 제 설교가 그대로 다 올라가 있어요. 찬양까지. 자, 아프리카 방송 들어가서 나팔수 목사를 치면 제 영상이 다 떠요. 유튜브로 좀 늦게 되지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나서 오프라인으로 듣는 분들, 온라인도 마찬가지예요. 이틀 내로 제 설교를 다시 들으면서 예배 때 설교로 기록한 것에 빈칸을 채우고 깨닫는 것들을 기록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학교 공부도 기록하잖아요, 그죠? 학교 공부도, 그렇죠? 학교 공부할 때 여러분들 선생님이 강의하는 거를 그냥 듣고만 있는 사람 있나요? 아니죠. 기록하죠, 그렇죠? 학교 공부는 그 점수 때문에 기록하나요? 자, 목사의 설교는요, 이게 만약 목회자가 지름길을 인도한다면 영성으로 가는 길을 여러분들 듣고 있는 거예요. 다이소 가면 2,000원짜리 노트가 있어요. 스피드 노트. 비싸지도 않아요. 비싸지도 않아요. 1년이면은 한 서너 권 필요해요. 서너 권. 이제 기록을 해야 돼요. 자, 오늘 좋은 교회를 찾는 방법. 오늘 첫 번째 소제목. 첫 번째 소제목. 좋은 교회는 3일째 하나님 설교를 한다. 좋은 교회는 3일째 하나님 설교를 한다.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제가 또 얘기하지만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아유, 말씀 안 봐. 많은 사람들은. 말씀 안 봐요. 말씀에 관심이 없어. 많은 사람들은. 그냥 유튜브에 뭐좀 쇼킹한 뭐 설교, 조금 독특한 설교, 거기에 관심이 있지.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찾은 구절이죠. 고린도후서 5장 5절입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니까 5절만 보더라도 성령과 하나님 아버지죠. 예, 성령과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전부터 하나이지만, 예, 하나로 공존하시지만 서로 인격이 구별되신, 인격이 다르다.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그쵸?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있을 때에는 주님과 예수님과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아니란 얘기예요. 계속 얘기하지만 결정타의 결정타, 결정타의 결정타, 결정타의 결정타. 고린도후서 5장 6절은요, 삼위의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인격이 구별됨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구절이에요. 우리가 육체 안에 거할 때, 이 땅에 살아 있을 때는 주님과 따로 거한다. 그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성령께서 영으로
임하신 예수님이 왔다면 우리가 육체 안에 거할 때도요 예수님하고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성령이 영으로 임하신 예수님이 맞다면 6절은 비진리가 돼요. 그렇죠? 6절은 거짓말 구절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이비가 되죠. 사이비가. 제가 엄청난 구절들을 다 따지고 따지고 따져서 검토해서 제가 신학자들의 책과 성경을 비교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비록 능력이 약하지만 성령님께서 제 안에서 제가 성령님을 워낙 강조하니까 이만큼이라도 작지만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진짜로요. 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 땅 살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표적이 나타나죠.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주님이 행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실 뿐이에요. 성령에 있잖아요. 성령의 통치의 전권을 잡고 있는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것과 말씀하시는 것만 성령님께서 그대로 그것을 토대로 역사하실 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여러분들. 보좌 우편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만약 있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예수님이라면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나타나시고 표적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보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성령님이 영으로 임하신 예수님이라면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함께 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함께 하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음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존재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하지 못하는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뜻이에요, 7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나타나시는데 그것과 전혀 상관없다. 전혀 상관없다. 네, 성령님의 능력과 표적과는 별개로 우리는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행해야 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몸을 떠나서 주님, 지금은 주님과 함께 하지 않지만 정말 나 바울이 우리 사역자들이 원하는 건 이 몸을 벗어나서 주님과 지금은 따로 있지만 함께 하길 원한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도 죽으라고 그냥 성령님이 예수님이다. 그러면 이제 뭐 그래요? 원하는 대로 하세요. 원하는 대로. 목회가 안 되지. 목회가 안 돼, 여러분들. 목회가 안 돼. 저도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학자들의 책을 이렇게 보면서 당연히 필드로 나와가지고요.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면은 이 3위 간의 그 영혼자부터 인격이 구별된 얘기를 하면 다 알아들을 줄 알았어요. 근데요. 10분의 1도 못 알아들어. 오히려 목사님들이. 오히려 뭐라냐면요. 자꾸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영원전부터 하나로 계셨지만 서로 인격이 구별된다 그러면요. 삼신론이래. 호호. 삼신론이요? 무슨 삼신론 얘기를 하셔. 그러니까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깜깜하다. 자, 우리 창세기 우리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하나님이 이 복수로 되어 있어요. 복수.
복수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건 또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수이면서 단수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으로 영원전부터 구별됐었어요. 그런데 또 가라사대, 또 이게 단수이기 때문에 영원전부터 서로 구별되시지만 영원전부터 따로 고하신 적이 없다. 따로. 그런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누구예요? 근데 우리가 제가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말을 해요. A라는 형제한테 말을 하는데 우리 그러면요 얘기하고 있는 저와 얘기를 듣고 있는 그 형제 두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두 사람을. 자, 또 한 가지요. 제가 A라는 형제한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몇 사람이 뒤에서 듣고 있어요. 그럼 우리 그러면요 저와 얘기를 듣고 있는 A라는 형제와 그 뒤에서 우리 얘기를 듣고 있는 다수의 사람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라는 건 절대로 있잖아요. 하나가 아니라 둘 이상의 복수를 말해요. 복수. 복수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이 인격적으로 구별돼서 존재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구별돼서 존재함을 우리 1장 26절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절 볼까요? 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이제 저희 교회를 떠난 분인데 그분도 이렇게 설교 노트를 잘 쓰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그걸 알아요. 주일날 있잖아, 주일날. 주일날 설교 끝나고 나서, 큰 제목, 소제목 보고, 관련된 구절을 다 찾아봐요, 다 찾아봐. 그리고 약간의 메모를 해요. 근데 있잖아요. 좀 이따가 밥을 먹어야 돼. 그러니까 집중이 안 돼.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있잖아요. 집중을 잘하는 사람 빼놓고 주일 예배 끝나고 교회에서 식사하기 전에 제가 지금 누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절을 보면서 이렇게 메모를 하는 게 있어서 이게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제가 그러잖아요. 다음 날이든 아니면 주일날 저녁이든 또는 그 이틀 뒤든 설교를 다시 들으시면서 성경을 찾고 그 성경책에다가 빨간 줄도 긋고 또 성경책에 기록도 하고 설교노트에 기록도 하고 그리고 이게 너무 중요해. 예를 들어 어떤 구절을 얘기하셨는데 여기 예를 들어 고린도후서 5장 6절 있잖아요. 이게 너무 중요해. 그러면요 그냥 빨간 매직으로 그 설교노트에 그 파트 있죠. 그 부분 거기를요 빨간 매직으로 아니 그냥 그 틀을 있잖아요. 이 사각형, 정사각형이든 뭐 직사각형이든 그냥 있잖아요. 이 선을 거요, 선을 거. 그러면 그 설교 노트를 보더라도 쭉 넘기다 보면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눈에 띄잖아요. 그냥 시간이 흘러도 또 볼 수 있잖아요, 중요한 것들은. 그래서 진짜 중요한 구절과 그 거기 여러분들이 그 우리가 육체 안에 거할 때는 예수님과 따로 있다는 것에 대해서 메모한 거. 그 구절과 그 메모를 그냥 빨간 매직으로요. 그냥 두 번, 세 번 이렇게 이 선을 원한 선을 제가 이렇게 하는 했던 방법인데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 설교를 그렇게 그 더듬고 다시 한번 보게 되면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자 우리 계시록 3장 우리 1절에서 우리 5절 볼까요? 사대교회 사자 일꾼 목회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네, 지금 하나님의 일곱 영이니까 성령이죠? 성령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역자를 말하죠. 자, 일곱 별을 가졌다는 것은 교회의 영적
리더들을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통치.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지금 3절을 보면요. 3절을 보면은 자, 하나님의 7명, 성령이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중간에 내가 해서 예수님이 나와요. 성령과 예수님의 인격적 구별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자, 5절로 건너뛰면요. 5절로 건너뛰면은 자, 1절에는 성령이 나오고 내가 예수님이 나와요. 제가 말씀드렸죠? 고린도후서 5장 6절. 여러분 잊지 마세요. 고린도후서 5장 6절. 여러분들이 전도하다가 예를 들어 성령님 얘기가 나왔어요. 고린도후서 5장 6절을 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가 육체 안에 있을 때는 주님과 따로 있다고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제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주변에 영적으로 눌리거나 이렇게 아픈 이렇게 계속 시름시름 아픈 영혼들이 있으면은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는 이제 전국을 다니다 보니까 제가 3위의 인격적 구별성을 모르면요. 제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은요. 제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은 각 교회에 더러 이제 이탈된 사람도 있지만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각 교회의 구성원들이에요. 각 교회의 구성원들인데 그분뿐만 아니라 그분 외에 그분에 속해 있는 많은 영혼들도 이 삶의 구별성을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령님을 몰라서 삶이 참 고단할 거예요. 고단해. 진짜 고단해. 저한테 전화를 안 해서 그렇지 이 땅에 정말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시달리고 힘들어할 거예요. 참 이 성령님을 몰라가지고 응? 자, 또 한 가지 천안하는 수망교회를 다니는데도 성령님은 다예요. 이거 떠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얼마나 잘났길래 그럴까? 어? 이 하늘 소망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잘난 차하면요, 참 위험한 거야. 제가 잘난 차입니까? 저는 잘난 차를 몰라요. 제가 잘난 차는 여러분 제 옷이 지금 이게. 우리 수민 엄마가 알지만 저는 이렇게 뭐 옷에 뭐 맵시를 내고 뭐 그런 사람이 못 돼요. 아무튼 아 이 성령님을 몰라가지고 제가 전국을 다니다 보니까 다니면서 늘 제 마음은 참 힘들어요. 이 너무나 당연한 법칙인데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구별을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2000년 전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여요. 현대교회는요 성령을 외면하고요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짓밟아요.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아, 참 큰일이야. 근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늘소망교회를 다니면서도 성령님만 다냐. 얼마나 잘났길래 그런 얘기를 할까? 떠난 분이지만. 성령님만 다냐고? 아니, 말씀을. 아이고. 아, 성령님은 다지. 성령님을 알아야 모든 문이 열리니까. 성령, 우리가 성령과 연합할 때 영원히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갈수록 정말 저는 그래요. 목마름이 없어, 목마름이. 목마름이. 누구는 그럴 거예요. 제가 막 이렇게 쇼츠에 올리면서 뭐, 동성애 성도, 뭐, 무료 상담, 뭐, 말기암 성도, 무료 상담, 뭐, 간암 성도, 무료 상담. 어떤 분이 그럴 거예요. 야, 무슨 뭐 능력이 뭐 많길래. 능력이 많은 게 아니라
성령께서 터치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일단 저를 부르면 성령의 터치를 받을 수 있으니까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 주관이지 뭘. 아유 참 아무튼 깝깝합니다 진짜. 이 지금 자 5절이에요.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또 예수님이 나오셨네요. 예수님이 그 이름을 그 성도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의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보면요. 1절에 하나님의 일곱 명 성령 내가 예수님 5절에요. 내 아버지 성부죠. 하나님 아버지. 이게 인격적으로 구별해요. 그렇죠? 성경은 인격적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구별하신다. 인격이 다름을 천명하죠. 천명. 죽어도 갔다 그러면 빨기 영적 빨갱이지 뭐 영적 빨. 저는 빨갱이라는 단어 싫어하지만 이 얘기는 하고 싶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영원 전부터 인격이 구별된 존재임을 얘기 안 하고 그거를 부정하는 사람은 영적 빨갱이다. 영적 빨갱이란 말을 하고 싶어. 저는요 뭐 정치적인 뭐 빨갱이라는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 요한복음 17장 22절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설기를 쭉 따라오잖아요. 쭉 따라오면요. 와, 목사님 말이 맞구나. 와, 우와, 우리가 몸 안에 거할 때는 주님과 따로, 우와, 고린도후서 5장 6절 대박이다.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 심장이 안 돼요, 심장이? 저는 고린도후서 5장 6절 이유를 보면요. 그 전에 이런 구절을 찾았을 때, 막 심장이 벌렁거려가지고, 우와, 우와, 이거 어떡하냐 이거? 여러분들 심장이 벌렁거렸대. 어? 막 감격해가지고 자 우리 17장 22절이요. 우리 민규 어머니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함이니라. 자 이는 우리가 아까도 저 창세기 1장 26절에 나왔죠?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그렇죠? 우리 그렇죠? 둘 이상을 지칭할 때 우리라고 써요 그렇죠? 우리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뜻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뜻한다. 좁게는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뜻한다. 아버지 하나님과 저 아들 예수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지. 하나인데, 하나래. 예, 그래서 이제 연합의 하나다. 또는 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처럼 뭐 공존의 하나다.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네, 공존의 하나다. 네, 뗄래야 뗄 수 없는, 저는 이제 그렇게 표현하죠. 뗄래야 뗄 수 없는, 자가축사 기도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이시다. 네, 하나. 네, 하나로 존재하신다. 인격이 영원전부터 인격적으로 구별되지만 또 한 가지는 하나로 계신다. 떨어질 수 없는 하나이시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우리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10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 설교를 쭉, 진짜 여러분들 진실로 있잖아요. 진실로 여러분들 제 설교에 집중을 하고 또 설교 노트도 쓰고 따라오잖아요. 그럼 10년에서 15년이 되면 여러분들이 누구랑 이렇게 악수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누구랑 얘기하는데 상대방이요. 왜 이러지?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밖에서 누가 또 웃는데 같이. 밖에서 지금 누가 웃었어요 또. 왜냐면요 성령님과 동행하잖아요. 성령님은요 빛이에요. 빛. 어두움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두움이 드러나게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성령님의 인격적 구별성을 인정하면서 이 길을 계속 또 말씀으로 충만해지면요. 충만하게 살면 어느 시점에 여러분들 주변에서 일이 벌어져요. 일이. 그러려면
우선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귀신 충만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 안에 귀신이 나가야 돼. 엄청난 것들이 빠져나가야 돼요. 엄청난 것들이.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귀신 충만한데 성령님께서 능력을 행하신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쓰임 받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14단 10절입니다. 나는 예수님이죠. 나는 예수는 아버지 성부 안에 있고 아버지는 성부는 내 안에 예수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서로 안에 계신 거예요. 서로 안에.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공존의 하나예요. 공존의 하나. 뗄래야 뗄 수 없어. 그냥 하나예요. 그냥 하나. 그냥 하나야. 하나. 어? 인격적으로 구별되시는데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그냥 하나로 계세요. 하나로. 그래서 네, 좋은 교회를 찾는 방법 첫 번째, 좋은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 설교를 한다.